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카페 원두 비교 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에 영상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원두를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카페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블루보틀이랑 프리츠인데요. 프리츠에서는 블렌딩 원두 세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드도, 잘되어가시나, 서울시네마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산미가 없고 좀 다크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올드도그를 선택을 했고요. 블루보틀에서 갔더니 원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에스프레소 메뉴들, 뭐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에 사용하고 있는 블렌딩 원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블루보틀이나 프리츠는 보통 뭐 스페셜티 혹은 드립커피 판매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저는 사실 드립은 별로 아직까지 드립의 매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번과 동일하게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를 만들어서 이제 테이스팅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는 커피를 만들러 가기 전에 먼저 원두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bought a new way.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it. Shawty said she love me but it's fresh and never prove it. I never tell her but I put it in the music. Well that's okay. All I wanna do is make the best of my whole day. Thank the Lord up above. Get the cream on the side. Make you laugh to know it. That's the stuff that I love. La la da da da. We can be friends if you wanna. 자, 블루보틀이랑 프리츠의 커피를 다 추출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두 상태를 봐도 둘이 차이점이 진짜 거의 없어요. 뭔가 로스팅의 배전도도 비슷하고 뭐 크기도 비슷하고 굳이 뭔가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블루보틀은 살짝 오일리하고 프리츠 원두는 좀 매트하다는 점. 원두의 특징이라고 나와있는 글을 읽어도 이 두 개의 원두가 되게 비슷해서 맛이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카노, 블루보틀의 아메리카노 먼저 먹어볼게요. 딱 뭔가 색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가벼워 보이고 좀 연할 것 같은데 깔끔해요. 깔끔한데 묵직하고 바디감이 있고 단맛도 좀 나고 그냥 좀 대중적인 맛? 무난하게 다들 즐길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진하지 않으면서 묵직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보틀의 아메리카노는. 자, 이제 프리츠의 아메리카노 물 한 잔 마시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뭔가 묵직한 바디감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산미가 살짝 느껴져요. 블루보틀은 진짜 산미가 진짜 완전 0. 그렇다고 해서 프리츠가 산미가 진짜 많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산미랑 단맛의 조화가 진짜 잘 어울리는 커피인 것 같아요. 되게 괜찮아요. 깔끔하고 가볍고 되게 그 조화가, 맛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저는 진짜 산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블루보틀은 특징이 없어요. 그냥 대중적인 맛. 근데 얘는 되게 살짝 뭔가 꽃향? 되게 괜찮아요. 깔끔하고. 저는 아메리카노는 프리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카페라떼 먹어볼게요. 확실히 그 커피가 물이랑 만날 때보다 우유랑 만날 때 더 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보틀의 카페라떼는 되게 연하다? 우유 맛이 좀 강하게 나고 커피 맛은 별로 안 나긴 하는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뭔가 떨거나 좀 뭐 탄맛이 난다거나 이런 좀 단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진 않으나 진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츠 카페라떼. 프리츠 카페라떼는 블루보틀의 카페라떼보다는 더 커피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얘는 오히려 카페라떼에 더 바디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보다. 그 아메리카노 맛이 살짝 나는 그 산미가 우유랑 만나서 더 바디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맛있다.
저는 카페라떼도 프리츠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블루보틀보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 취향이라서 뭐 연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뭐 진짜 뭐 아메리카노 산미가 1도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블루보틀의 헤이즈벨리 에스프레소 원두가 더 맞을 것 같고, 뭔가 아메리카노라고 하면은 산미도 살짝 느껴져야 되고 뭔가 그 조화로움을 느껴야 된다 하시거나, 뭐 카페라떼도 어느 정도 좀 바디감이 있어야 되고 좀 진한 맛을 선호하신다 하시면은 프리츠 올드독 원두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블루보틀이랑 프리츠의 카페 원두를 비교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잠잠해지지 않아서 요즘에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